네, 계속되는 스피어 시리즈입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스피어가 V입니다. V. 근데 국내 브랜드라 그렇습니다. 스펙을 몰라갖고 네, 직접 전화로 걸어서 직접 걸어서 직통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슬라이시 뭐 에보니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슬라이시라는 게 인도네시아 중앙부에 있는 K자 모양의 섬으로 원시 상태의 자연이 좀 보존된 뭐 그 지역이라고 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아마라라는 게 무슨 마을 이름도 아니고 그냥 뭐 수종 이름인 것 같은데 아마라 에보니라고 그냥 치면은 아마라 에보니 아마라가 무슨 뜻이다라고 나오는 게 아니고 아마라 에보니는 이러이러한 나무다 이렇게 나와요.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아마라의 나무 이름인가 봐요. 뜻은 네 확인을 하지 못했는데. 어쨌든 아마라 에보니가 보면은 색상이 약간 로즈우드 같은 느낌의 그러니까 로즈우드와 에보니를 있고. 섞어놓은 것 같은 예, 그런 느낌의 목재 결이 좀 보이고 까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에보니의 까만 부분도 있고 그래서 쪄내면 색상이 조금 더 진해지긴 하는데 그래도 일반적인 에보니처럼 흑단 까만 느낌이 아니고 약간 나뭇결이 보이는 이거 로즈우드인가? 이거 포페론은 아닌가? 약간 뭐. 이렇게 착각할 만큼의 느낌이 있는데 이 지판에 올라온 모델은 조금 까만 부분을 이제 좀 이렇게 네, 좀, 좀 골라서 한 거고요. 네. 그 바디 막 이렇게 모양으로도 이렇게 잘라고 쓰더라고요. 약간 로즈우드 같은 그런 대용으로도 네, 네. 사용을 하나 봐요. 그래서 로즈우드와 에보니의 딱 중간 같은 그런 네. 네, 나무 질감 보실 수 있는 아마라 에보니입니다. 아, 그 좀 원시 자연을 좀 보호할 생각은 하지 않고 그래서 사장님이 거기 가갖고 비워오신 거죠? 예, 이름까지 다 수라이시. 알면서 이거 아마라 에보니야? 잘라 네. 네. 그렇습니다. 사장님한테 직접 스펙을 확인할 수 있는 브랜드 예. 네, 스피어입니다. 네, 스피어의 일렉기타 SSV인데 네. 이게 스피어 뭔 V겠죠? 스피어 술라웨시 V 아니야? 그런가? 스피어 뭐 슈퍼 V 스피어 스페셜 V 예 스페셜 V 섹시 V 네 섹시 V 예. 예, 저희가 아까 한 심수봉 홀로 예. 네 그렇습니다. 이게 스피어의 S 플라잉 V 모델인데요. 그래서 SSV로 그냥 통칭하도록 하겠습니다. 45만 원에 건속가에 할인 20% 적용이 돼서 36만 원에 가격 갖고 있고요. 이 돈이면 저 술라이시 갔다도 못 오겠구만. 배로 갔다 오셨나? 배도 자기가 저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연료를 쓸 수 없는 네. 36만 원짜리 기타. 네. 네. 근데 또 중국에서 만들었네. 슬라이시에서 비어서 그 나무를 들고 중국으로 또 가야 돼. 네. 야. 그래서 메이드 인 차이나 모델이고요. 109cm 전장에 2.61kg의 말도 안 되는 가벼운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왜 이렇게 가벼워요, 사장님하고 물어보니까. 가벼운 마호가니겠지 뭐. 네, 뭐 스트레스 막 3.9kg 막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이거는 2.6kg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까 이거는? 제가 2층에서 이 박스를 갖고 돌아오는데 네. 중간에서 열어봤어요. 기타 들었나 안 들었나? 네, 그럴만합니다. 그럴만한 무게예요. 종이짝같이 가볍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정말 가벼운 무게를 가지고 있고요. 무게가 2.61kg는 말도 안 되는 스펙을 갖고 있고 예. 두께는 43+2mm 그리고 12 플랫 뒷둘레가 77mm입니다. 그리고 탑은 홀로그램 탑이고요. 역시나 뭔 목재가 사용되는지 얘기해주지 않고 홀로그램 탑이라고 예.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바디는 마호가니 그리고 넥은 하드 메이플 그리고 스피어 다이캐스트 헤드머신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판은 논란의 중심에 있는 아마라 에보니. 아마라 에보니. 네, 24프렛까지 있고요. 픽업은 스피어의 HXA 험버커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하드 익스트림 센 픽업. 네. 그런 것 같네요. 원볼륨 원톤 푸시풀 가능하고요. 네. 지난 시간 확인했죠. 스플릿입니다. 스플릿인데 폴탭 아니고 스플릿인데 원래 한 그냥 4배 크거든요 소리가. 이걸 빼면 한 3배 커져요. 아, 예, 그렇습니다. 네. 네. 줄여봐야 소용없는 네, 푸시풀. 네. 3웨이 픽업 셀렉터의 스피어 탑 브릿지 네. 스트링스루 바디 여기다 줄 거가지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네. 있습니다. 자 이렇게 SSV 홀로 스펙 살펴봤고요. 홀로 탑 홀로 백이네요. 네, 네. 홀로 탑 홀로 백. 네. 야 이걸 사운드를 들어봐야 되는데. 그렇죠. 반주를 뚫고 홀로 가는 네, 사운드. 홀로 가는 네. 사운드. 이게 얼핏 들으면 되게 부드러워요. 전혀 리뷰어를 고려하지 않은 디자인. 네. 네. 여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좋나. 오, 괜찮아요. 오.
스플릿. 마샬은 또 어떻게 반응할까요? 네. 세게 반응하는군요. 예, 그러네요. 네, 아주 세. 팍 치고 나오네요, 예. 역시. 아, 예. 이거 너무 위협적인 거 아세요? 옆에서 아, 와, 이 뾰족한 게 그냥. 스플릿. 잘 먹네요. 코러스 잘 먹고. 팬더의 레드락. 트윈볼브의 레드락. 게임 부스터. 글래디우스 홀로보단 조금 부드러워. 오히려 네, 부드럽고 예. 입자감이 좀 곱네요. 예. 개인이 마샬 게인 겁난다. 확실히 좀 고와. 굉장히 뭔가 좀 사운드가 뭐랄까 되게 델리케이트하네요. 네. 느낌이 좀 너무 막 우악스럽지도 않고 그 입자감도 좀 자글자글하고 예. 좀 부드러운 매력도 있고요. 예. 좀 개인이 곱게 먹는다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그 글래디우스 홀로 같은 경우에는 우악스럽게 예, 막 제껴버리고 예. 혼자 가는 진짜 홀로 가는 느낌이었는데 얘는 일단 뭐 제끼긴 하는데 예, 살살 나도 좀 가자 네, 이런 좀, 느낌이죠. 네. 네. 부드럽게 제껴요. 아. 네, 부드럽게 제낍니다. 예. 어쨌든 제끼긴 제껴요. 제끼긴 제껴요. 네. 예. 안 제끼겠어요 그럼. 네, 반주 들어보겠습니다. 마샬
힘들어. 네, 그렇습니다. 네. 오, 이거는 좀 글래디우스를 먼저 하고 해서 그런지 상당히 네, 디테일하고 엄청 좀 뭐랄까 멋있네요. 굉장히 친절한 부위라고 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좀 친절한 부위 사운드가 좀 들려요. 아까 핫 이게 좀 높은 곳을 예, 짚어봤는데 이게 네. 커터웨이가 돼 있어가지고 아주 편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이거 아파갖고 막 이렇게 좀 극단적인 폼으로 그쵸. 쳤는데도 극단적인 폼으로도 괜찮은 게 2.61kg이기 때문에 그래, 뭐 이렇게 하셔도 뭐 이렇게, 돼요. 뭐, 네. 뭐 이렇게 쳐도 돼요. 예. 야, 그렇습니다. 이렇게 치고 네. 좋다. 뭐. 이건 네. 네. 시청자님 평 하나 드릴게요. 4월 1일 만우절기요. 2397화의 아이바네즈. 아이바네즈. 네, S6570 SK 모델이었는데요. 교영 씨가 열일해 주셨죠. 네. 네, 폴길 버터님 역시 4월 1일은 버즈비죠. 화면이 꽉 차는 리뷰 잘 봤습니다. 이누님 핸드폰 꺼내는 거 재현하신 게 최고네요. 제가 맨날 이 핸드폰 보면서 막 한줄평 주고 그러니까. 네, 한줄평 인트로가 반이네. 네, 라키드님 스펙 설명할 때 아주 끼알같이 말도 안 되는 구라를 크크. 올해는 CG가 돋보이네요. 제 점수는 4.1 만우절 4.1점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막 그 스펙에 저도 보다가 알았는데 뭐 최 PD님이 장난을 많이 쳐놓으셨더라고요. 아. 픽업 던킨 도넛 막 이래. 뭐 뭔 소리야 이게 막 보다가. 그렇습니다. 생당님 교형 vs 교형 vs 교형 무게 대전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주셨고요. 네, 그리고 스트라토 바리우스 스트라토 캐스터님 이거 보니 스펀지밥 기타 리뷰에 낚였던 때가 기억나네요. 중간쯤까지 진지하게 보다가 왁했던 윈스턴 저질님 스펙 단위가 구라네요. 이번엔 크크크 역시 만우절엔 버즈비입니다. 이즈롱과 스펀지밥의 충격으로 아직도 만우절이 되면 이즈롱과 스펀지밥이 떠오릅니다. 마야 고문관 트레이님 사실 이즈롱은 꽤 좋은 소리를 들려준답니다 라고 그분이 말했죠. 읍읍 이렇게 주셨고요. 일랑님 한 번이라도 기탐을 보지 않은 자 교형에게 돌을 던져라 이렇게 주셨습니다. 버즈비 만우절 때문에 기다려주신다고. 그리고 소라와 오이님 네 소라와 오이 네, 약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이번 이제 40대 중반 꺾어지는데 저번 주 금요일 날 회사 잘렸습니다. 저 여기까지 읽고 만우절 기어니까 이분도 그 장난치시는 줄 알았거든요. 버즈비 1년 넘게 안 온 것 같네요. 뭐가 그동안 그리 바빴는지 기타 한번 잡아본 적이 없는 듯 하네요. 원래 지금 출근 시간이라 습관적으로 눈이 떠졌는데 아이 갈 데가 없네요. 병어쌤 예전에 에어컨 물 받아먹던 시절엔 매일 왔었는데 앞으로 매일 올 것 같네요. 공교롭게 오늘 만우절인데 거짓말 아닙니다. 쩝 이렇게 주셨습니다. 댓글 달아주신 많은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소라와 오이님 힘내시고요. 좋은 일 있을 겁니다. 네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네, 기운내셔서 또 좋은 일 있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네 저희가 뭐 보내드리는 기프티콘으로 맛있는 거 사드시고 기운내십시오. 네 선생님부터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어디든지 다 뾰족뾰족하네요. 내가 한 줄평 뭐 소리도 좋고 안정적이고 베스트셀러가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기타입니다.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멀티스피어. 네. 알겠습니다. 멀티스피어. 네, 저는 SSV 네. 약자를 이용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상 이상으로 부드럽다. 아, 상상 이상으로 부드러워요. 네. 좀 생각 의외였어요, 약간 그게. 이거는 걱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좋네 기타 다 배워서 좋아요 기타. 자 점수면 뜨면 두점 네 8.0 9.0 네 9.0 8.5입니다 9.0 8.5 네 이렇게 점수가 지난 시간보다 약간 상승을 했습니다. SSV 홀로 모델 네. 이렇게 보셨고요. 네 다음 시간에도 역시 계속해서 스피어의 모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 거는 좀 기대해 주십시오. 네, 아주 아방가르드 네. 홀로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는 독특하게 지난 시간에는 대놓고 홀로 가고요. 네. 이번 시간에는 얌전히 홀로 가고요. 다음 시간에는 전위적으로 홀로 갑니다. 네. 네, 어떻게 갈지 기대가 됩니다. 자, 스피어 시리즈 마지막 1시간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기어 타임스.